저희가 이번에 시티 세척기를 분해하는 영상을 만들 건데 방송에 출연하시는 거 보고 연락드렸어요. 근데 뜨뜻한 리뷰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뜨뜻한 리뷰는 식기세척기입니다. 사실 식기세척기에 대해 많은 의문, 의심들이 있을 텐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제품을 뜯으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실제 식기세척기를 쓰고 계시는 금별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나저나 여기는 어디예요? 네, 이곳은 식기세척기의 개발과 품질을 테스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개발실입니다. 아, 그렇구나. 혹시 제품은 어디 있어요? 네, 잠시만요. 저는 디오스 식기세척기 사용하니까 설거지에서 정말 해방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다른 제품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100도씨 트루스팀을 통한 살균, 자동 문 열림을 통한 자연건조, 인버터 DD 모터를 통한 변화 가능한 분산력으로 고효율과 높은 세척을 나타냅니다. 저희 식기세척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식기바구니, 중단 식기바구니, 최상단 식기바구니 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아, 이게 쓰다 보니까 트레이 쪽에 크기가 다른 냄비랑 프라이팬 같은 거를 넣기가 참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걸 의도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스마트 선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접시 꼬지를 하나씩 접어서 사이즈가 넓은 식기들을 여기다 수납할 수 있고요. 최상단에 이제 수저 놓는 트레이는 여기 이제 수저를 놓고 국자와 같은 큰 식기들은 여기 있는 레버를 통해서 누르면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수납할 수가 있죠. 네, 스마트 선반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분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건 뭔가요? 요거는 이제 흡음재, 그러니까 소음을 이제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고, 안쪽에 보이시는 요거는 이제 그 진동을 줄여주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제 그 아스팔트 계열의, 아스콘 계열의 부품을 쓰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EVA라고 크럭스 신발 보시면은 그런 고무재지 부품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온으로 올라가더라도 뭐 유해한 냄새가 나거나, 뭐 유해물질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 이게 아스콘 냄새 때문에 좀 키키한 냄새가 나는 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게 이중으로 돼 있어서 소음도 좀 적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소음이 나나요? 보통 도서관에 있는 소음이 도서관이 한 40dB 언더의 소음이고 자사의 제품은 이제 34dB 소음으로 측정이 됩니다. 100도씨 트루스팀이 나와서 이 본체가 뜨거워질 텐데 유해물질로부터 좀 안전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용이 다 종료된 다음에 네. 문이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네.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건조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동으로 제품을 이제 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끝나게 되면 이쪽에 보면은 이제 모터가 달려 있어서 문을 자동으로 이렇게 열어주고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계속 뜯어주세요. 아 맞다.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전에 다른 식세기를 사용할 땐 항상 애벌 세척을 하고 넣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디오스는 그냥 넣어도 정말 깨끗하게 잘 돼요. 혹시 이 날개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예전 구모델이나 아니면 경쟁사의 제품들은 대부분 다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합니다. 저희 지금 신모델은 총 네 개 날개로 정방향, 옆방향 두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어 있고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세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토네이도 세척 날개와 중단의 와이드 날개 그리고 상단의 스프링 쿨러 54개의 분사 호를 통해서 세척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물을 좀 많이 쓰는 건 아닌가요? 물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저희 제품이 이제 14.5L 정도의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같은 양의 이제 식기를 부모님들께서 세척을 하실 때는 그거의 한 10배 정도 한 140L, 150L 정도의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 뜯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 중에 그 유명한 DD 모터가 있다던데 어떤 거예요? 요 부분이 DD 모터가 되겠고요. 보통 DD 모터의 장점이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좋고 내구성이 강하고 소음이 적다 이렇게 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버터 DD 모터이고요. 불사를 강하게 분사하기도 하고 약하게 분사하기도 하고 찌든 오염이 있는 식기들은
하단 선반에서 강하게 분사를 하고 글래스류의 약한 식기들 상단 선반에서 억제를 해서 약한 물살로 세척을 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트로스팀은 혹시 어디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DD 모터 아래쪽에 보면은 히터가 있고 이 앞쪽에서 그리고 이 만들어진 스팀이 아래쪽, 위쪽, 문쪽 세 방향으로 스팀이 분사가 됩니다. 제가 트로스팀이랑 고온 건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모르겠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트로스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세척 전에 음식물을 불려서 세척이 더 잘 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건조 전에 화이트 스팟이라고 하는 이제 물방울 자국이 남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씻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온 건조는 75도씨의 따뜻한 물을 이용해서 식기를 데운 상태로 건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직접 써보면 타사 제품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 식기가 미끌거리는 느낌이 좀 덜하거든요. 이게 고온 건조랑 관련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거 세척한 다음에 그릇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 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음식물 찌꺼기들은 이제 아주 큰 것들은 제품 내측에 이제 걸러지게 되고요. 작은 오염물들은 이제 배수구를 통해서 배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자랑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12인용 전 제품은 모두 스마트 싱큐 앱을 통해서 제품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시간이 얼마가 남았는지들도 알아볼 수 있고요. 제품에서 지원하지 않는 이런 세척 코스들 앱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고장이 났을 때 앱을 통해서 바로 알림을 받아볼 수가 있고 어떻게 조치하라는 내용까지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금별만님, 오늘 어떠셨나요? 이게 요즘 손 설거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완전 핫한 제품이잖아요.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혹시 다음엔 어떤 제품 뜯어보나요?